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 3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의 가이드를 맡은 티처 차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자, 우리 친구들 24시간 동안 잘 계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제 얼굴이 잘 나오는지,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우리 친구들 채팅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여요. 잘 들려요. 들려요. 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얼굴도 가장 중에 뽀사시 돼서 잘 보이나요? 네, 네. 뽀사시가 된다는 건 본인들 모니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자, 농담이고요. 잘 보이고 잘 들려서 다행입니다. 항상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항상 완벽할 수 없어서 항상 만나기에 앞서서 이런 떨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죠? 자, 저녁 식사는 다 하셨죠? 자, 어떤가 볼까요? 저녁을 다 먹었는지. 네, 먹었어요. 네. 네. 사실 이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해요. 뭐 빨리 먹는 친구들한테는 적절할 수도 있지만 또 7시쯤에 또 먹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또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 이게 3일차 여행을 맞이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행이 총 5일차 여행이 되니까 지금 3일차니까 딱 중간 지점인데 보통 여행을 떠나면 이 중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조금씩 피곤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막 처음에 막 들떴던 그런 흥분도 가라앉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약간씩 피로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저는 이 여행이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그런 미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기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저는 날로 더 흥분되고 날로 더 막 기대가 되는 여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번 여행 3일차를 맞이하는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소감을, 네. 소감, 생각 중. 아, 몸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몸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2일차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행했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영상 미디어 아트 우리 차이나는 클래스의 차이쌤 시간에 우리 뭘 했었죠? 맞아요. 신체 부분 그거를 보내기 앞서서 우리 얼굴 풀기도 했었죠. 얼굴 풀기. 그래서 신체 눈이나 입, 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찍어서 보내서 그걸 팝아트로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선생님이 변환을 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미디어 아트 시간에 우리 빨간머리 모모쌤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 숫자를 딱딱딱 찍어서 리듬을 보내주면 우리 뮤봇이죠. 뮤봇들이 그것을 그 리듬을 탁탁탁 즉석해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봤는데 어때서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딱 입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뮤봇들이 알아서 연주를 하는 정말 최첨단화된 우리 시대에서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뮤봇이나 이런 것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예. 아, 와, 즐거워요. 기대되어도 있고요. 예. 뮤봇. 예,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뮤봇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했는데 갑자기 똥똥똥 연주하는 거 보고 어머나 얘네들이 나보다 더 연주를 잘하네.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서 조금, 그래서 더 아쉬운 게 있어요. 직접 만나서 직접 봤으면 훨씬 더 놀라고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나지만 마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술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술을 왜 배워야 할까요? 예술은 뭐 예술가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저희가 뭐 학교 수업도 많고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이런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까지 떠나야 하나요?
물론 예술이라는 게 어떤 미학,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뭐 어떤 전문가들이 뭔가를 그 전문적으로 뭔가 막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뭔가 작품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하잖아요. 언어. 언어라는 거는 뭐 말도 있고 글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또 새로운 그런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용, 몸짓으로 표현을 하고요. 음악가들은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연기자들은 연기를 표현을 하고, 그렇게 또 미술가들은 뭐 조각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쓸수 없죠. 그런데 자기를 너무나도 생각,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갑갑함이 있었을 때 이런 예술적 체험, 이런 예술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말로 사실 들으면 굉장히 좀 설명이 어렵게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마술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예, 마술도 굉장히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마술 준비해 봤는데, 여기 이렇게 빈 봉투가 하나가 있는데요. 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리 지금은 잘 들리나요?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자, 지금은 잘 들리나요, 선생님? 목소리? 네네. 예, 조금 지금도 잘 들리면 한번 소리가 작은 친구 한번 잘 들리는지 한번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잘 조정하고 있지만 잘안 들린다던가 혹시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즉각즉각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또 이게 볼륨을 조정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봉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봉투에는 짜란 이렇게 강아지가 있네요. 물론 요 나머지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거는 벌룬독이라는 작품인데요. 제프 쿤스라는 아주 팝아트의 유명한 현대 작가인데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물론 그 작가가 직접 만든 작품은 아니고요. 이건 실제 풍선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그 제프 쿤스라는 작가는 이 풍선 강아지를 실제로 스테인리스 금속 재질로 된 그런 강아지를 만들어서 크롬 도금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 작품들도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이 작품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제프 쿤스의 이 벌룬덕은 처음부터 이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꼬리.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아무런 형태가 없는 이런 조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람이 빠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각의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런 조각의 형태들이 우리가 뭐 지식이나 혹은 뭐 기술 혹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요. 요빈 봉투를 우리의 어떤 개념, 뭐 뇌나 어떤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도 넣어보고요. 뭐 지식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 재미는 있는데, 그럼 이건 뭘 하기 위한 건가요? 그런 재료들. 그걸 재료라고 생각하죠? 그런 재료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그 재료들을 저한테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자, 던져주세요. 네. 오, 좋아요. 아주 잘 던지세요. 자, 그러면, 어이구. 네. 너무 세게 던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의 경험, 아니면 기억들, 그런 것들 한번 생각나면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한번 던져주세요. 자, 포물선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직선으로 던지면 안 돼요. 자, 포물선으로 던져주세요. 네, 호! 오, 좋아요. 또, 오! 오늘 저녁에 먹은 밥을 던지면 안 되고. 자, 다른 생각의 기억들. 자, 오, 좋아요. 들었던 음악들도 좋고요. 자, 그런 무용의 것들,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 그런 것들이
꼭꼭 채워졌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빈 봉투 안에 아까의 그런 재료들과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 지식, 그런 다양한 것들이, 사물들이 담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잘 담고. 잘 됐네. 자, 잘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시 잘 모이면요. 이렇게 원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맛을 갖죠. 예술이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결국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여행 5일차에는 그러한 것들이 완성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지금 보여드린 마술처럼요.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무나도 즐거운, 정말로 수업을 하는 건지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건지 모르는 아주 유쾌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 미디어 아트를 알려주실 차이나는 클래스의 차이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친구들. 자, 벌써 오늘이 3일차예요. 3일차. 야, 세 번째 만나니까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정이 생긴 것 같아. 정. 자, 맞나요? 혹시 쌤 혼자만 정이 생긴 건가? 혹시 여러분들도 정이 생겼으면은 채팅창에 정이라고 써주세요. 정. 정이라고 써주세요. 자, 보자. 저, 오, 준재 땡큐 정 바로 올라왔어. 어, 징 아니지 징. 자. 어, 정이었네. 어, 현재 두 명이랑 쌤이랑 정이 생겼어요. 그 태유는 정. 오케이. 어, 좋아요. 정. 어, 혜준이도 정. 자, 근데 네 명밖에 쌤이랑 정을 안 통했나? 아, 속상해. 아, 쌤 가. 마상 마상. 마상 마음 상했어. 자, 오케이. 고마워요, 친구들. 자, 오늘 선생님이 어제 봤던 앤디 워홀 그분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자세한 걸로 찾아서 틀었어요. 어떻게요? 어때요? 앤디 워홀에 대해서 조금이지만 더 많이 알게 됐나요, 친구들? 자, 이 세계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 아티스트 한 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 자, 앤디 워홀.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일단, 앤디 워홀은 최초로 실크 스크린이라는 미술 기법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실크 스크린. 자, 그 다음에 또 그걸 어디서 했냐? 앤디 워홀은 개인 작업 공간 이름이 팩토리였어요. 팩토리. 자, 쌤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무언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잘 기억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앤디 워홀도 봤으니까 우리 앤디 워홀의 유명한 작품 몇 개 하나 살펴볼게요. 자, 아이패드 화면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나요 이거? 아까 봤던, 자, 이게 아까 누가 그랬지 이게? 앤디 워홀의 이거 어떤 사람을, 오, 정민이 빠르네. 그래, 마릴린 몰로. 자, 마릴린 몰로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릴린 몰로가 누군지 혹시 알아요? 아는 친구 있나? 어? 다현이 어떻게 알아요? 다현이 어떻게 알아? 자, 마릴린 몰로가 누굴까요 친구들? 이 사람? 그 유명한, 그치? 유명해요. 진짜 유명해. 영어배우인데, 영어, 그쵸? 혹시 다른 친구들은 마릴린 몰로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아는 거 있으면 채팅으로 쳐주세요. 그쵸? 죽었어요. 아쉽게 죽었지만은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자, 엄청나게 유명해서 세계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가 누가 있을까? 살아계시지만? 그죠? 오드리 헵번, 그쵸? 오드리 헵번도 있죠?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지금 같은 나이대로 치면 한 이순재 할아버지급 될 거야, 아마. 그 정도로? 맞아. 김혜수, 그치. 김혜수도 비슷하다. 이영애, 오! 이영애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로 보면 이순재급이야. 자, 일단, 자, 요건 현재 지금, 자, 마릴린 몰로하고, 색깔이, 배경이, 여러분들, 레몬색이죠, 레몬색. 자, 요, 마릴린 몰로인데, 이 작품이, 선생님이 가격을 한번 제가 알아봤거든? 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자, 요거, 이, 레몬 마릴린 몰로의 가격이 얼마일까? 우리 상상해보자. 자, 친구들, 얼마일까, 이게?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얼마일까, 친구들? 자, 100억, 20억, 900억, 우와, 900. 야, 정민이 집 부자구나. 900억까지 질 수 있다. 자,
선생님 처음 이거 진짜 놀랬어. 얼마였냐면 자 답을 말할게요. 거의 비슷한 답이 나왔어. 약 273억이었대요. 무려 10년 전 가격이에요. 요거 진짜 요거 이거 하나가 273억인 거야. 지금 깜짝 놀랐어. 그죠? 273억. 오 장난 아니죠? 또 어마어마. 그럼 또 다른 거 보여줄게. 자, 이게 아까 그 마릴린 몬로예요. 봤던 거고. 요거는 실크 스크린으로 색만 다르게 산 거고요.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요 약품이 제일 비싸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도 조금 비싼 거.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자, 이분. 그쵸. 마이클 잭슨이죠. 그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설마. 그죠. 전설. 그렇죠. 레전드죠. 레전드. 혹시 이분을 모르는 사람 없겠지. 오 빌리지. 야 혜준이 빌리. 아 너. 혹시 혜준이 마이클 잭슨 팬인가? 야 이분도 이 자화상을 직접 만들었대요. 자, 요 가격은 쌤이 조사하지 못했어. 특징, 그죠? 특징이 장난 아니지, 딱. 이게 확실히 예술가들은 특징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분 누굴까, 이분? 혹시 이분 아는 사람? 이분 아는 사람? 채팅을 막 쳐주세요. 이분 아는 사람? 모르면 물음표 땅! 넣어주시면 돼요. 누구세요? 오! 답 나왔다. 우리 박나열 친구 앤디 워홀 맞아요. 이분이 앤디 워홀이에요. 자기의 자화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워홀 앤디? 누구냐 워홀 앤디? 자 앤디 워홀이고 자 이렇게 생기셨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팝아트의 어마어마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요거 나왔다. 이것도 이분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배우예요. 배우. 배우의 자화상을 그린 건데 요 분도 금액이 어마어마해. 진짜 딱 보면은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가격이 215억이래요. 10년 전 가격이야.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215억. 엘리자베스 테일러 자화상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이 작품 본 적 있어요? 이게 앤디 워홀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요거. 요게 캠벨 스프라는 작품인데 그냥 미국에서 흔하디 흔한 자주 먹는 캔을 그냥 그린 거래요. 실크 스크린으로.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캠벨 스프. 이것도 보세요. 그죠? 그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여준 거 다 어디서 본가 다 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이미지는 그려 있는 거. 자, 왜냐하면 요즘 들어 팝 아트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아마 보면은 되게 드라마나 광고나 영화에 이 팝아트의 사진들이랑 그림들이 많이 많이 나와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었을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캔버스프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지금 이게 몇 개가 이러는데 조그만 거 하나가 자그마치 5억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비싸. 그림이 5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거 볼까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다. 이거 볼까요? 그치, 와, 코카, 야, 그쵸. 이거 보는 순간, 탄산에 목에 탁 쏘는 느낌, 코카콜라. 그쵸. 이것도, 이게 한 80년? 또 좀 되게 오래 전에 만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었대요. 그래서, 코카콜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또 하나 더 볼까? 이게 끝이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앤디 워홀 작품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쌤한테 미션 결과물 준 거를 쌤이 밤새도록 팝아트로 만들어봤어요. 자 쌤이 누구라고 쌤 이름 안 바뀔 거야? 그냥 잘 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친구들. 자 어디 보자. 자 이거는 누군지 알겠죠? 처음에 가장 잘 나왔다고 했던 거. 자 이거. 자 저요. 그렇죠. 동윤이 저요. 그대였어요. 그대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자, 이거 잘 봤죠? 자, 이따가 선생님이 경매할 거거든. 그 입찰가 잘 써내야 돼. 자, 그 두 번째. 이거. 이거 어떤 친구의 눈이에요? 어때요, 친구들? 자, 친구들도 한번 감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 멋있어요, 좋아요, 이뻐요. 이런 1차원적인 거 말고 조금 더 다 고차원적인 거.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요. 자, 이거 어때요, 친구들? 이거? 이게 누구일까? 본인 사진이기 때문에 본인 알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누구일까요?
주변 배경이 피카소 같은 느낌인데, 오, 그쵸. 저요. 이게 정면일 건가? 솔직히 쌤도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일단은 뭔가 엘레강스하게 나왔어. 그 정면아, 너, 넌가 보다. 그런가 봐. 눈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억을 해, 쌤. 오케이, 정면이 거. 자, 정면아, 너도 잘 기억해. 입찰까 내야 돼, 이따가. 그 다음에, 요거 누구, 아, 요것도, 이건 기억나. 이건 누군지 기억나, 쌤. 자, 이건 어때요? 한 친구의 반쪽 면을 선생님이 아트로 만든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도 한번 작품이 어땠는지 한번 감상. 화려한 동시에 정적인 느낌을 주는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 나연 친구, 야, 오,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고차원적으로, 오, 좋아요, 나연 친구, 오, 와, 고차원, 오케이. 자, 이 친구, 자, 또 다른 거 볼게요. 자, 요거 주인 누굴까요? 오, 그렇죠. 색상이네, 잘, 딱진 색상이죠. 자, 이 친구, 이 친구는 누굴까요? 자, 딱 보면은, 쌤도 이것도, 괜찮았어. 홀로그램 같아요. 그래, 그치? 동네 봐야 그때 그 손이야. 선생님이 지난주에 고무장갑 같다고 했던 손. 그치? 그 손? 그때 손, 그치? 그때 그 손인데 뭔가 좀 다르죠? 친구들. 그죠? 팝아트. 자, 오, 좋아. 이 작품의 제목은 그때 그 손인데, 점점점.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때 그 손, 점점점. 자, 요거 주인은 이따가 입찰 가서 써내세요. 자, 그다음에 또 보여줄게요. 요거, 자, 이거는, 쌤이 알아. 김태우 작품이에요. 태우 거예요. 태우 거 하다가, 태우가 상반신 상체를 다 보여줘서, 선생님이 조금 더칠수 있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김티유 딱 써놨죠? 태유. 잘 나와주셨죠? 자, 태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누굴까요? 요건 진짜 맞추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친구는. 자, 아마 이건 아마 본인만 알 거야. 이거 근찰이 아니에요. 근찰이 아니야. 근찰이 아니야? 박나영 그 친구? 오, 정답. 오케이. 오, 맞아. 박나야 친구가 그때 눈, 코, 입을 따로따로 찍은 다음에 모아서 쌤한테 보내줬어요. 오, 어떻게 김정민 친구는 잘 했네? 맞아, 박나야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 작품의 제목을 우리 뭘로 지어볼까? 나연 친구, 이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친구? 막 올려주세요. 소름. 사색 얼굴. 오, 사색 얼굴 좋다. 나연 친구, 무서워요. 아, 해준이 좀 무섭구나. 자, 아니야, 이거 눈, 코, 입다 있는 거예요, 친구. 자, 다른 친구는 요거 작품 이름 뭐가 좋을까? 선생님은 그냥 박나현이라고 딱 지었어, 그냥. 그냥 박나현. 왜냐면 이름이 솔직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어, 이거 하는데. 뭐 할까? 이거 없고 있고요. 너무 하는데 이름이 작품 이게 영감이 딱 올라다가 말았어. 그래서 그냥 박나연이에요. 너무 심플해요. 그럼 뭐라 할까? 이쁜 박나연? 아,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 자, 이건 누굴까요? 자, 이거 뭘까? 이거. 자, 이거 쌤이 바꿔봤는데, 이거 쌤이 안 돼. 이거, 자, 이거 어떤 보일까요? 공룡패 또또자 공룡뼈 오케이 도마뱀 좋아 도마뱀 자 거북이 꼬북이 나서 꼬북이 자 우리 다른 친구는 아고 야 해준이 막다 나오네 자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잘 봐야 돼 이거예요 현마지가 이 사진이에요 자이 사진의 주인공은 쌤 알아 박나연 친구 또 박나연 친구야 그러면 이 작품의 지름을 뭘로 지어볼까? 자, 참고로 이 작품 원본은 이 사진이에요. 이거야. 자, 이 작품의 이름 뭘로 지을까? 딱 어떻게 보면은 넬름이 어감이 쫙 붙는데 넬름이 오 좋은 것 같아. 넬름이 주베르? 아 너무 우쭈 조금
엘레강스한 이 아트적으로 가자. 아트적으로 가자. 아트적으로. 자, 우리 뭐가 있을까? 친구들. 우리 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민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 뭐가 있을까요? 이 작품의 제목. 제목을 진짜, 우리 오랜만에, 그거 보자. 제목 학원. 제목 잘 지으면 쌤이 보너스 점수 줄게. 자, 이거 제목. 뭐가 있을까, 친구들? 쌤은 이거 했어. 100. 100. 요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딴 친구는? 자, 어디 보자. 연금이 안 떠오르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갑니다. 자, 이 작품. 혁명적이냐? 우와! 혁명적이냐? 우와! 혁명적이냐? 와, 뭔가 혁명, 와! 대박, 야. 방문을 열었더니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아, 오, 그래. 방문을 열었는데 동생이 라면을 끓였어. 야, 이거 뭔가 있어 보인다. 와, 동문짱, 와. 야, 혁명적이어도 좋았고, 방문을 열었더니, 야, 혹시, 동률 친구 혹시 학원 다니시나? 제목 학원? 오, 대박. 야, 자, 이 작품 이름은 방문을 열었더니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요거, 자, 좀 길지만, 방열동락글, 오, 좋아. 그 다음에, 이 작품, 자, 요거, 알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뭘까요? 코수염, 코, 오, 또, 근처, 그, 준자, 근찬이가 맞는데 너무 근찬이야. 자, 연기 그거 자, 요거는 근찬 친구의 코예요, 코. 콘데 막 바꾸다 보니까 코가 좀 이상해 나와서 마지막으로 히틀러 코스염. 히틀러 코스염은 이거죠? 요거죠? 아니에요? 자, 요거 근찬이 친구는 코를 해주는 건데 선생님이 막 바꾸다 보니까 요게 너무 색감이랑 실루엣이 너무 좋아서 이걸로 했었어요. 자, 요거의 제목은 뭘로 지을까? 히틀러 코스염. 자, 아까 그 방문을 열었더니 그 친구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기대한다 하시오. 기대하다 기대해. 자, 요거 제목은 뭘까요? 오, 좋아 좋아. 히틀러 코스 또. 자, 빨리 부술에. 아, 부술에 M을 쓴것 같은데. 아니요. 수염 같은 입. 이게 입으로 보일까? 아, 이런 거. 저 아니 코. 수염 같은 코, 오, 수염 같은 코, 맞네요, 오. 자, 요게 있고요. 또 다른 친구도 제목도 없나요? 딱통 튀어오르는 요 생생한 날것 같은 제목 없나요? 물음표. 아, 물음표 이렇게 보면 물음표 같기도 한다. 오. 근데 코입니다, 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와우. 이 친구 눈이에요, 눈. 개코. 최희도 눈 개코. 자, 오, 그렇지. 치명적인 눈, 그렇지. 아주 치명적이죠. 이 친구 눈이에요, 눈. 네, 쌤도 보니,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지금 이거 제목이야, 이거 제목? 오,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오, 야, 괜찮은데?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오, 동윤이가 이게 시적으로 이제 엘레강상에도 좀 있다. 무심한 듯 설레게 하는 그게 눈. 눈을 이렇게 뜨면 설레는 거야? 쌤도 한번 해볼까? 설레나? 소리 어우 분노에는 자, 이 친구는 쌤 이름을 또 까먹었어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의 눈이야? 그 다음에 나왔어 누군지 알죠? 치명적이죠? 누군지 알죠 이거? 순재 치명타 맞을 것 같아요 준재야 내 이거 지워버린다 이거 이거 준재 학생이거든요? 이거 내가 지워버린다. 응? 준재야? 나도 사랑해. 그치? 준재야. 나도 사랑한다. 이거. 준재야. 혹시 되면은 쌤한테 개인톡으로 준재 얼굴 전체를 한번 보내볼래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지금 너무 조금만 바뀌어서 좀 아쉽거든. 되면 전체를 한번 보내줘봐요. 자, 조금 조명을 줘서 좀 뽀사시하게, 좀 잘생기게. 잘생기지 않았겠지만 잘생길 것 같은 사진을 보내는 거야 쌤한테 알았죠? 준재 자 요거 준재 거야 그 다음에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잘 나왔지 참 그치 이게 바로 과학의 기술이죠 과학은 안될게 없어
그쵸? 자, 근데 진짜 이거는 아주 치명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게 뭘까요? 그쵸? 얼굴이에요, 얼굴. 옆모습입니다. 이거 얼굴 같이 보이나요? 지금 일부러 이 친구 사진은 너무 잘 찍어가지고, 다른 걸 바꿔보니까 다 얼굴 같은 거야. 그리고 조금 얼굴이 덜 보이게끔 보이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주먹 왕코. 누구냐? 해주라. 주먹 왕코. 아닌데? 아, 이게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코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사실 한 보이나? 어.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 정도밖에. 이 정도밖에. 코는 안 큽니다. 자, 이 친구도 큰 바위 얼굴 누구냐? 나연아. 아, 나연 친구가 큰 바위 얼굴. 아, 그럼 안 돼. 그 다음에 자, 일단 쌤이 만든 건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들. 자, 어땠나요? 여러분이 보내준 사진으로 쌤이 바꿔봤는데 어땠어요, 친구들? 괜찮았나요? 괜찮았으면 오케이 한번 써주세요. 오, 오케이, 좋아. 쌤도 하면서 진짜 잘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아직 이게 100%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점점 아직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 날에 더 새롭고 재밌는 게참 많이 나올 거예요. 혹시라도 친구들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쌤한테 카톡으로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쌤이 조금 더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알았죠? 자, 그리고 오늘은 뭐할 거냐?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쌤이 어떤 어플을 설명하고 어떤 걸 찍을지 선생님이 설명만 해줄게요, 일단. 자, 오늘 찍을 주제는 뭐냐면 분신술이에요. 뭐냐면 이것처럼. 자, 이거 쌤 아니에요? 나 아니야? 아닙니다. 자, 한 사진 안에 여러 명이 있죠? 이걸 한번 우리가 찍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찍냐? 일단은 카메라가 먼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을 똑같은 배경을 찍어야 돼요. 카메라 고정시켜 놓고 배경을 똑같게. 그리고 인물끼리 겹치지 않게. 자, 여기 사진 보면은 인물끼리 겹치지 않았죠? 이렇게 겹치지 않게 찍어서 어플로 합성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 정면 나오는 게 싫으면 뒷모습도 괜찮고요. 아니면 사물이나 신체 일부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이거 저 아닙니다. 저 머리 이렇게 안 커요. 자, 이거 저 아니에요. 자, 쌤이 퍼온 거야.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 방안이죠.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정말 짱이지. 벽에 붙어 있는 거미 인간, 엎드리는 사람, 책 읽는 사람, 현재 줌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자, 쌤이 정말 정말 아주 아주 간단한 예시를 줬죠. 이렇게 똑같이 찍으면 돼요. 짱이지. 그지? 리모컨이 어디 갔? 리모컨, 그렇지. 리모컨이 어디 갔을까? 와, 찾는 거야. 자, 오, 도면 짱이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걸 퍼온 거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재치, 그렇지. 인디안 밥이고 재치 있게 이렇게 찍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를 선생님이 먼저 찍어온 게 있어요. 선생님 일단은 어플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자 핸드폰으로 어플 하나 다운받아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어플이 PICSART 픽사트예요. 이거 보이죠? 픽사트 허용 안함. 자, 그거를 여러분들 어플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가셔가지고 PICSART 픽사트를 다운받아 주세요. 자, 다운 받은 친구는 다운받았습니다라고 써주세요. 자, 다운받은 친구는 자, 튜터쌤 자막으로 좀 써주세요. 픽셀아타입니다. 픽스아트입니다. 자, 튜터쌤이 써주셨다. 자, 다운받은 친구는 자, 금방 다운받았다. 금방 다운받았다. 오케이. 오, 준재. 오, 빨라. 다운받았어요, 준재 친구. 자, 또.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자, 준재 친구는 딱 설치, 다운받아서 어플을 키면은 7일 무료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절대 안 받아요. 7일 무료, 왼쪽 보면 X 표시를 해서 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7일 무료 체험 이후에 자동 결제하는 어마무시한 자본주의의 괴물이 찾아옵니다. 안 됩니다. 자, 됐나요, 친구들? 자, 이미 핸드폰에 있어. 오! 태유, 그럼 쓸줄 알겠네.
모를 거예요. 아, 여러분들 결제하는 게 나올 거예요. 7일 무료 체험 후에 결제한다고 그걸 꺼주시면 돼요. 자, 다음 방학 친구가 지금 몇 명일까요? 선생님 좀 세워주시겠어요? 다음 방학 친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 혹시 다운 못 받은 친구 있으면은 써줄래요? 지금 보니까 다 다운받은 것 같은데? 다운 받았으면 오케이. 다운 못 받은 친구 혹시 있나요? 다운을 못 받은 친구. 근데 쌤은 여러분들 다 받았을 거라 미스 다운이 안 돼요. 아, 지훈이? 다운이 안 돼요? 어떡하지? 혹시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픽스타트 치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선생님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일단은 천천히 설명 먼저 할게요. 자, 쌤 화면 보이죠? 자, 사진을 여기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쌤 사진은 찾아볼게요. 모드부위 가서 쌤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자, 쌤 일단은 요걸 할게요. 자, 요거 얼마 전에 쌤 찍은 거예요. 자, 요거를 한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많은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 중에 사진 추가가 있어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있어요. 사진 추가했거든요. 여기서 사진 추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요 사진 추가했어요. 그죠? 이 사진 추가한 다음에 사진을 배경 사진과 똑같은 크기로 넓혀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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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혀 주세요. 얼추 맞았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불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래서 배경 사진과 맞았나 안 맞았나 보시면 돼요. 안 맞았으면은 조금씩 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맞췄으면은 그 다음에 맨 위로 보면은 위에 보면은 총 메뉴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는 화살표, 이렇게는 화살표, 그 다음에 지우개예요. 지우개. 지우개를 클릭해서 여기를 지워줘 보세요. 쇼쇼쇼 지워지면 제가 나오죠. 자자자자 신비한 마술의 세계. 자,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지워주면은 이렇게 해서 합성이 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친구들? 그리고 하나 더 오케이 누르고 하나만 더 다운받아 볼게요. 쌤이 자 적용 누르고 하나 더 다운받아 사진 추가해서 요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또 사진을 맞춰주고요. 일단 대충 할게요. 맞춰주고 아니다. 맞춰주고 맞춰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불투명도 줄여서 본 다음에 또 집어주는 거예요. 지우개로 쑥 지워주면 제가 나오죠? 이야, 우와 나온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이구야 팔이 잘려요. 아니 팔이 사라져요. 조심해야 돼. 팔이 사라질 경우에는 아래에 보면은 두 번째 복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복원을 살짝 시켜주면 짜잔 팔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쌤이 만든 사진이 뭐냐면 잠깐만요. 있지. 이 사진입니다. 쌤 작업한 이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합성한 다음에 너무 심심해서 가운데다 하나 더 넣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사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합성을 해주면 돼요. 자, 이거를 자 내일 한 6시까지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사진을 3장이든 4장이든 마음대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분신술처럼 나오게 재미있게 합성을 해서 보내주면 되고요. 아까 본 것처럼 방 안에서 이러고 있는 사진 있죠?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장소도 제한 없고요. 사람 수도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찍어서 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쌤이 또 팝아트로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어제와 첫날과 어제 그리고 오늘 보내준 이 작품들이 어머쌤이 하는 음악을 만나서 금요일에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담긴 팝아트로 탄생할 거예요. 아셨죠? 자,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자, 아직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 임지훈 친구랑 다운 됐나요? 누끼도 따도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더 투자하면 더잘딸수 있어요. 예, 늦게 따 되는 거 맞습니다. 사진을 지금 못 찍은 지금 보내라는 게 아니라 찍어서 내일 오후 5시까지만 보내주시면 돼요. 내일 오후 5시예요. 지훈 친구는 당원이 안 돼요? 지훈 친구는 이따가 튜터 쌤이랑 혹시 지훈 친구 핸드폰 기종이 무엇인가요? 애플인가요? 안드로이드인가요? 자,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고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경도 똑같은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겹치지 않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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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 앱 제한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엄마 폰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 엄폰, 자, 엄카 아니라 엄폰을 쓰시면 돼요. 임지훈 친구 엄마한테 가서 엄마 폰 주세요 하고 살짝만 하시면 돼요. 자, 엄폰. 우리 얘기는 엄카와 엄폰이 있죠. 자, 또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친구들? 자, 이 작품은 안에 사람이 뭐 진짜 될수 있으면 100명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뭐 머리만 둥둥 떠나도 되고요, 손만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량껏 하면 되고요. 내일 5시까지만 쌤한테 보여주면 쌤이 그걸 받아서 팝 아트로 만들어서 모모쌤과 함께 여러분이 만든 음악으로 팝 아트를 만들 겁니다. 미디어 아트죠. 자, 또 질문 또 없나요, 친구들? 그러면 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친구들? 자, 질문 마감 시간 10초. 땡. 자, 끝났습니다. 질문 마감 시간 끝났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사진은 꼭 예본 일주일 뒤에 해지가 혹시라도 일주일 뒤에 해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그 7일 무료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보면은 X 표시가 있어요. 그걸로 끄면 돼요. 그리고 사진은 꼭 줘야 하나요? 사진은 본인이 아니라 동물도 괜찮고요. 근데 동물이라면 많이 움직일 텐데 괜찮을까? 동물 아니면 가족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거는 동생이죠. 자, 우리 아바타는 동생이니까요. 동생이 최고입니다. 자, 라면 끓여주면 동생은 뭐든 다 하죠. 자, 라면 동생으로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총안 되면은 어떤 사물을 가지고 물건이나 인형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우리는 항상 미션은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요 카톡으로 미션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낸 사진으로 선생님이 팝아트를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 분신술, 자기가 여러 명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내일 또 보는 거 알죠? 자, 내일 또 보도록 하고 이제 음악을 만드는 모모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다 함께 모모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과 사운드 미디어를 함께할 모모쌤입니다. 아까 선생님도 그 차이쌤이랑 한걸 봤는데, 친구들 반응 생각이 너무 기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운드 미디어 시간에도 그런 기발한 생각들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목소리를 가지고 드럼 소리를 만드는 보이스 드럼을 만들었었고, 어제는 여기 앞에 보이는 뮤직 로봇을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음악에서 해볼 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드럼 소리를 만들었고, 어쨌든 리듬을 만들었고, 음악에는 또 리듬 말고 또 어떤 게 필요하죠? 리듬 말고 멜로디, 오, 박자, MR, 가사, 가사, 글 써줘도 돼요, 정민 친구. 좋아요.
입이 필요하다. 입이 필요하다. 맞아요. 첫 번째 시간에 입이 필요했었지. 맞아요. 근데 나연 친구가 잘 얘기해줬어요. 일단 어제 우리가 리듬을 만들었고 오늘은 멜로디를 만드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까 그 처음 영상 봤었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영상 아닌가요? 이광수가 하는 아모기 파티 이렇게 하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여러분들 혹시 저거 원본 영상 아나요? 원본 영상? 원본 영상. 원본 영상은 저렇게 멜로디가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냥 선생님 지금 기억으로는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친구들? 아 엄청 크다! 맞아 저렇게 하는 거였어. 맞아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멜로디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방금 했던 영상에서 보면은 아모르 파티라는 곡에 정확히 맞춰서 멜로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오토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가지고 멜로디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오토튠이라고 합니다. 오토튠. 선생님 조금 강조를 하는 것 같네. 오토튠. 그러면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컴퓨터 화면 부탁드립니다. 트위치 후원 목소리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트위치 후원 같은 거 되게 시리 같은 그런 목소리 나잖아. 트위치 후원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저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이 마이크 말고 다른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잠깐 마이크를 멀리 하고. 친구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오, 잘 들린다고? 오케이. 안 들리는 친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뭐가 하나 나왔죠? 이런 걸 이제 오토튠을 걸어줄 수 있는 한쪽만 들린다고? 잠깐만 봅시다. 한쪽만 들린다. 지금도 한쪽만 들리나요, 친구들? 아, 선생님 목소리가 오토튠이 됐어. 그래? 아직 선생님 걸지 않았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신기한 경험이구만. 오케이, 일단 한쪽은 들린다고 하니까 선생님 진행할게요. 화면에 보이나요, 여기? 여기 이제 이게 오토튠을 걸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위에 보면 전원이 꺼져 있는데 선생님 일단은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을 켜보면 자 지금은 목소리가 안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여기 옆에 보면은 피치 쉬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내려보겠습니다. 그게 목소리가 어떻게 됐나요? 목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소리는 어때요? 마왕 같아. 마왕 웃음. 이게 바로 마왕이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자,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다시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렸으니까 이제는 올려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지금 어때요? 잘 들리나요? 잘 들리죠? 헬륨, 그렇지. 헬륨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에 나온 피해자 목소리 피해자는 좀 성난 것 같은데 피해자는 아니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하는 고양이 있죠, 말하는 고양이. 말하는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고양이. 범죄자 얘기. 범죄자 좀 선나무 같은데, 범죄자 아니잖아. 원래가 돌려야겠다, 다시. 자, 이제 범죄자에서 돌아온 모모쌤입니다. 그치, 맞아. 톰. 그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음을 내렸다가 음을 올렸다가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자,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멜로디로 만들어질 거예요. 아, 원래 목소리가 낮아진 것 같다고? 원래 목소리는 이렇게 했었지? 자, 이제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달라질 건데 지금은 선생님 목소리가 아무 변화가 없죠. 지금은 아까랑 똑같은 선생님 목소리인데 화면에 잠깐만 이걸 조금 더 키워볼게요. 아, 이게 안 커지네. 여기 지금 화면에 피아노 건반 보이나요? 피아노 건반? 피아노 건반 잘 보이나요? 어. 여기 있는 피아노 건반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음만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토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검은 건반을 다 꺼볼게요. 잠깐만요. 자, 끕니다. 자, 하나씩 목소리를 껐어요. 목소리 조금 바뀌나요? 바뀐 거로 들리나요? 지금은 잘 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꺼보자. 그러면 흰 건반에서도 세 개만 남겼어요. 지금은 어때요? 세 개만 남겼는데 잘 들리나요? 목소리도 좀 달라졌나요? 울리는 느낌. 이게 지금 이펙트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만 걸어봅시다. 지금은 목소리가 랩하면 좋겠다고. 랩. 드롭 더 비트. 지금 목소리가 지금 바뀌는 게 좀 느껴지나요? 하나만 켜봅시다. 아주 극대화를 해보게. 자, 지금은 목소리가 상처를 치료해줄 하하하. 지금은 여기 이제 솔만 켜놔서 솔음만 남겨. 솔음만 남겨. 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하고 미리 도를 켜보자. 도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 무섭다고? 이럴 수가. 조금 더 켜봅시다. 지금 좀 더 무서운가? 그래서 이렇게 건반에 있는 것만 소리를 내주는 게 오토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토튠. 잘 기억해 주세요. 오토튠. 그러면 근데 이거를 잠깐 이거 끄고 이제 얘기할게. 지금은 잘 들리나요, 친구들? 저는 이제 마이크를 바꿨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토튠은 이제 봤는데 이거를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애플 컴퓨터에서만 될 수 있는 거라서 아쉽지만 이거를 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멜로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여러분들과 오늘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은 게임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볼 겁니다. 게임.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나요? 게임? 게임 좋아하나요? 어떤 게임 좋아해요? 게임? 하고 있는 게임 어떤 게임 좋아해요? 롤. 양코? 양코는 뭐지? 불서. 롤, 양코, 불서. 또. 쿠키런, 식물 좀비, 오. 어몽어스, 오, 카트, 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도 거의 아는 게임들이긴 한데, 이런 게임도 있긴 하지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리듬 게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 그래서 어제처럼, 우리 어제, 설문지를 통해서 리듬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오늘도 설문지를 보내줄 겁니다.
설문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런 설문지가 갈 거예요.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 멜로디, 만들기. 제 위에는 본인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여기는 이제 좋아하는 곡을 선택해주면 돼요. 이 곡을 선택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왜 이거를 골라야 되는지를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멜로디의 속도를 정해볼 거예요.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으로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하거나. 그 다음 멜로디의 악기는 어떤 걸로 연주되면 좋겠다. 오, 다 좋아하는, 오, 그렇지. 선생님 다 좋아하는 노래라서 저거 다 넣은 거야. 멜로디 악기는 어떤 걸로 하면 좋겠다. 자, 제일 처음 이제 어쿠스틱이라고 돼 있죠. 어쿠스틱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피아노나 기타 이런 악기들, 전자음이 전혀 섞이지 않은 피아노나 기타 이런 거를 어쿠스틱 악기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어쿠스틱을 선택해 주면 되고, 그 다음은 전자 악기, 일렉 피아노나 아니면 일렉 기타. 일렉 기타 소리 들어보셨죠? 쥥 이렇게 하는 뭔가 전자음이 섞인 그런 기타. 그 다음 마지막은 EDM 사운드. 그 다음 옆에 선생님 적어놨죠? Crazy 사운드라고 아주 막 뭔가 그런 웅웅웅웅 이런 소리를 원한다면 그걸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멜로디는 매우 단순하게 그냥 엥 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보통, 그 다음 어렵게 아니면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총 4단계를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베이스 악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멜로디를 만들어 볼 건데, 다른 친구 거를 이제 하고 있는 동안에도 친구들이 다 의견을 내주면은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다 같이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과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총 5회차 때 차이 선생님이 했던 것들과 함께 미디어 아트 작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고민 해보면서 선택을 하고 잘 선택을 해줘야 아주 좋은 자기 학생들만의, 우리 친구들만의 작품이 잘 나올 거니까 잘 생각해주고 선택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지를 보내줄게요. 자, 갑니다. 설문지 보내주세요. 이제 카톡으로 설문지 링크가 하나씩 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택해주는 친구, 제일 먼저 오는 친구 걸로 먼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자기께 오늘 수업 시간에서 잘 안 나왔다고 해도 선생님이 만들어서 다 해볼 거니까 그거는 너무 마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그치, 제일 위에는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 좋아하는 곡 선택해주고, 속도를 정해주고, 그 다음 어떤 악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멜로디가 난이도가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주면 되고, 베이스도 멜로디랑 베이스를 같은 비슷한 악기류로 해도 되지만 다른 류로 섞어도 괜찮아요. 장르 같은 것도 되냐고? 장르 같은 거. 장르 같은 것도 일단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름 쪽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해놓질 않아서 원하는 장르가 있으면 그것도 일단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내버렸다고? 오케이, 그러면 채팅으로 얘기하면서 해보자. 와, 벌써 6명의 친구가 친구들 아주 많이 보내줬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한 명씩 볼게요. 제일 처음 동현 친구가 먼저 보내줬네요. 좋아하는 곡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 속도는 빠르게 빠르게.
그 다음 멜로디 악기 스타일은 EDM 사운드로 난이도는 매우 복잡하게 와우. 그 다음 베이스 악기는 전자악기로 오 기타가 좋겠다. 뭐 기타나 일렉피아노 난이도는 복잡하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오 근찬 친구 왔군요. 근찬이 안녕. 아 그러면 근찬 친구도 멜로디 악 그 설문지 지금 이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근찬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제일 위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여기 두 번째는 좋아하는 곡. 좋아하는 곡. 여기서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고,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멜로디의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보통. 그 다음에 아니면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 악기. 멜로디가 어떤 악기로 연주되면 좋겠다. 이런 걸 선택해주면 되거든요. 피아노가 됐지, 아니면 일렉 기타가 됐을지, 아니면, 뭔가 엄청난 전자음이 섞인 그런 악기가 되면 좋을지 이런 걸 선택해 주면 되고 그 다음 그 멜로디의 난이도를 선택해 주면 되고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악기의 종류와 난이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근찬 친구도 이거 보고 설문지 써서 한번 선생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근찬 친구 이해됐나요? 네 이게 이해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윤 친구 거를 한번 해봅시다. BTS 다이너마이트 아까 했죠. 아 이게 좋아하는 곡을 선생님이 왜 물어봤냐면 아까 멜로디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곡들마다 정해진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자면 정해진 언어 같은 게 있어요. 언어 같은 게 있는데 이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음악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그 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키. 그래서 뭐 보통 얘기를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면 뭐 C키로 해볼게요. 뭐 D키로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BTS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키로 멜로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만들 거고 속도는 빠르게 아까 얘기했죠. EDM 사운드 복잡하게 베이스는 전자악기 마찬가지 복잡하게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볼 것이냐 자, 이 어플을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멜로디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조금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멜로디를 만들어 봅시다. 동윤 친구가 선택한 걸로 친구들도 같이 보면서 아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의견을 계속 같이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TS가 가진 언어는 F# 마이너라는 언어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플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조표라고 돼 있죠. 여기서 F# 그 다음 마이너 이렇게 고르고 일단 멜로디 아까 매우 어렵게 였고 EDM스럽게 해달라고 했죠. 자 EDM스럽게 한번 가봅시다. 보면서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소리가 괜찮은지 친구들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이 악기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제일 처음 이 소리는 어때요? 이 소리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든다고? 오케이. 그러면 빠르기는 이거보다 어느 정도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일단 빠르기라고 했으니까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빠르게. 자, 계속 올려보자. 일단 140 가봅시다. 140. 아 1.2배속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동윤아 1.2배속 오케이 자 들어봅시다. 이 정도 빠르기 어때? 조금 더 올려줄까? 다른 친구들도 보면서 의견을 같이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소리도 괜찮다고 했고 속도도 괜찮고, 그러면 자,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만들어지는 멜로디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 근찬이가 조금만 더 느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네.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이 정도 속도면 어떤 것 같아요? 의견을 다 같이 내주면은 동윤이가 일단은 먼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멜로디를 만들어 봅시다.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러면 조금 내려봅시다. 130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디엠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박자를 일단 하나 넣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어제 리듬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하나 넣어봅시다. 잠깐. 그냥 선생님 메트로놈 듣고 할게요. 박자를 맞춰주는 띡떡 띡떡 이렇게 나오는 메트로놈 듣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멜로디를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지우고. 다음 멜로디 한번 들어볼까요? 어쿠스틱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일단 멜로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베이스 한번 넣어봅시다. 베이스는 전자악기고 매우 복잡하게 가봅시다. 베이스도 악기를 넣어볼게요. 아, 여기서 그대로 넣어도 될 것 같네요. 베이스 전자악기로. 그러면 자, 이거로 가봅시다. 이 소리 괜찮은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베이스 소리 나갑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 그렇지 그렇지. 덥스텝 같은 것도 괜찮지. 또 다른 의견. 오, 근데 준재 친구 음악을 많이 하네. 덥스텝을 알고 있네. EDM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준재 친구.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걸로 일단 먼저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멜로디에 이제 베이스를 이제 넣어 볼게요. 갑니다.
먼저 들어봅시다. 베이스만. 그저 완벽이야? 오. 오케이.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이제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들어볼 건데, 일단 한꺼번에 들어봅시다. 멜로디랑 베이스를. 오, 아주 굿이야? 오케이. 여기 지금 뭐가 뭔가 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리듬 악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리듬 악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여기 넣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 일단 동윤 친구가 잠깐만, 베이스 BPM을 조금 BPM을 줄이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오, 좋은 의견이에요. BPM 조금 줄이고 한번 들어볼까요? 자, 봅시다. BPM 일단은 5만 줄여볼게요. 한번 들어보고 다음 친구 걸로 가봅시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고, 오늘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친구는 동윤 친구 다음은 누굴까요? 정민 친구가 보내줬네. 정민 친구 가호 시작을 좋아하는군. 오, 가호 시작. 속도는 보통. 그 다음 EDM 사운드로. 난이도는 보통으로. 그 다음 EDM 보통. EDM 보통 기억하시면, EDM 보통, EDM 보통 요렇게 가호 시작. 자, 가봅시다. 정민 친구의 멜로디. 가호 시작은, 자, 선생님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언어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요렇게. 네. 다시 여기서 언어를 조표에 들어가서, 이게 가호 시작이라는 음악의 언어예요. 자, 요걸로 이제 해볼 거고. EDM 보통, EDM 보통. 자, 그러면 멜로디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멜로디부터. 자, 리드. 소리를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 소리 어때요? 이 소리 어때요? 아까 선생님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소리는 어때요? 지금 정민 친구가 아니라도 다른 친구들도 여기에 의견을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혜준 친구는 일단 좋네요. 그리고 또! 자, 요 소리 말고. 일단 다른 소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소리는 어때요, 정민 친구? 이제 낮은 걸로 했어.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멜로디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갑니다. 아까처럼 속도는 일단 요정도로 할게요. 오, 은근 듣기 좋다고. 오, 선생님도 지금 듣고 괜찮은 것 같아. 가봅시다. 오케이, 요렇게 멜로디 만들고, 그 다음 베이스도
바로 만들어 봅시다. 베이스도 아까 EDM 베이스 하고 싶다고 했죠. 넣어 봅시다. 어, 잠깐만. EDM 베이스 어떤 게 좋을까? 이 소리는 어때요? 하우스 베이스가 어떠냐고? 아, 오케이. 일단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금 선생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네. 일단은 요걸로 먼저 놓고 마무리 짓고 끝낼게요. 오, 일단 요렇게. 자, 이렇게 멜로디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오, 멋있어요. 오케이. 오, 선생님 이거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들어버렸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아까 선생님이 목소리 할 때 했던 게 어떤 거였죠? 오토튠. 오토튠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 어플은 가라지밴드라는 어플이에요. 가라지밴드. 가라지밴드라는 어플이고, 그리고 혹시, 자, 이제 선생님 이제 끝낼 건데, 그 질문,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질문 있는 친구? 어, 그러면 일단 없는 걸로 하고, 그럼 선생님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의 힌트 요정 휘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힌트 요정 퀴즈타임의 휘쌤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만점을 받았어요. 첫날보다 둘째 날 더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모두 맞춰줬고요. 일단 그 전에 어제 풀었던 문제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1번 문제는 화학 기계 등의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매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매체 기술 예술은 정답은 2번 미디어 아트였어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틀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팝 아트의 선구자, 그리고 어제 미디어 영상 미디어 수업에 나왔던 분이셨죠. 정답은 1번 앤디 워홀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쉬웠죠. 오늘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키넥트 아트는 땡땡땡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중심 요소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라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임을 중시하는 예술이었죠. 자, 다음 4번 문제는 전통 악보 기록 방법으로서 로봇 리듬 제작에 사용된 악보를 맞추는 거였어요. 정답은 2번 정간보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보기가 가위바위보가 나왔었는데 혹시 3번 한 친구는 없으시겠죠?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정답은 아날로그 악기와 IT 기술이 융합되어서 연주된 악기의 이름을 맞추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3번 뮤봇이었습니다. 혹시 징과 장구를 선택한 친구는 없었겠죠? 요거는 사물놀이 악기겠죠? 자, 다음 마지막 보너스 퀴즈의 정답은 4차 산업이었습니다. 3번 4차 산업이었고요. 자, 어제 정답을 모두 맞춰준 친구 축하드립니다. 점수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여러분의 선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퀴즈를 출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요. 아, 목소리에 정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 잘 듣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지와 필기도구 준비해주세요. 자, 이거는 거의 듣기평가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 중에
앤디 워홀이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한 기법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추상화, 2번 스크린, 3번 실크 스크린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추상화, 2번 스크린, 3번 실크 스크린입니다. 정답 메모하고 계시죠? 자,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정답을 메모를 해주셔야 나중에 질문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도 이거도 차희 선생님 수업 때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앤디 워홀의 작업 공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공장, 2번 팩토리, 3번 도토리. 자, 아, 이거 보기를 보아하니 아, 너무 차희 선생님이 내신 것 같네요. 자, 다시 보기 드릴게요. 1번 공장, 2번 팩토리, 3번 도토리. 뭐 도토리는 그 다람쥐가 모으는 그 도토리 얘기하는 건가요? 자, 답 정리하고 계시죠?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잘 들어주세요. 자, 전기통신과 방송, 컴퓨팅, 통신망 등 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유형 그리고 무형의 기술 분야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IT, 2번 KT는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고요. 3번 OT.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IT, IT, 2번 KT, 3번 OT.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힌트가 필요한 친구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힌트를 마구마구 드릴게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오늘 모모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신 사운드 미디어 수업에서 목소리를 멜로디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 모모 선생님께서 요점 정리에도 해주셨었는데 보기 드릴게요. 1번 오토튠, 오토튠, 오토튠. 다음 2번 오토매틱, 3번 오토모빌. 자, 다들 오토긴 한데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다시 1번 오토튠, 2번 오토매틱, 3번 오토모빌입니다. 자, 여러분이 수업 때 사용하셨던 프로그램이 이름이 뭐였는지 잘 한번 떠올려 보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오늘 멜로디를 만든 어플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데일밴드? 1번 데일밴드, 2번 락밴드, 3번 가라지밴드. 자, 잘 떠올려 보세요. 1번 데일밴드는 아플 때 쓰지 않나요? 다음 2번 락밴드, 3번 가라지 밴드, 가라지 밴드입니다. 자, 메모해 주시고 계신가요? 마지막 보너스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문제는 아주 쉬워요. 자, 유튜버의 필수 장치이고요. 아, 장비이고요. 음성을 녹음하거나 전파에 실어서 방송하는 장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버 많이 보시죠?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조명, 2번 마이크, 요거 요거 마이크, 다음 3번 마우스예요. 근데 음성을 녹음할 때 쓰이는 게 어떤 건지 잘 떠올려 보세요. 자, 다시 1번 조명, 2번
마이크, 지금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이렇게 수업하는 거. 다음 3번 마우스였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질문지를 띄워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생각하셨던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출 완료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번 제출하면은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시고 제출 완료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클릭 한 번에 선물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힌트가 필요하신 친구들은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이 힌트를 드릴 수 있고요. 네. 아, 지금 2차 질문지가 잘못 올라왔어요. 3차 질문지 다시 띄워드릴게요. 자, 3차 질문지 확인되시나요? 확인되셨으면 이름 입력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 자, 오늘 들었던 수업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에 선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 야, 다 같이 만점 가자. 어,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자, 몇 명의 친구들이 답안지를 제출했을까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요? 네, 어,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지들이 여기 도착하고 있어요. 오, 어, 잘 풀었는데요, 오늘도. 선생님이 월요일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얘들아. 잘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3명의 친구들만 답안 작성을 완료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어, 한 명, 지금 2명 남았어요. 2명의 친구들은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우리 줌 수업이 끝나고 제출을 해도 괜찮아요. 어, 조금 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시간을 더 줄 수 있어요. 자, 어, 마지막 한 명. 자, 한 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와, 오늘 퀴즈의 정답도 와우, 대단한데요. 어, 너네 너무 잘 푸는데. 어, 내일은 다 같이 올백 갈 수 있겠어. 네. 자, 다 제출했나요? 아, 한 명 남았어요. 자, 한 명의 친구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답안지를 제출한 친구들은 오늘 정답은 선생님이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아, 내일 퀴즈를 시작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답안지를 제출했고요. 오늘 휘쌤이 준비한 퀴즈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풀 퀴즈를 준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7시에 줌에서 만나요. 안녕.